이번에 할 게임은 나이트 오브 풀문이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이 되네요. 게임 키자마자 빨간 모자는 어릴 때부터 오늘 갑자기 할머니가 실종됐습니다. 경비대의 조사에 의하면 마지막 단서는 암흑의 숲에 있다고 하는데 유일한 가족을 찾기 위해 혼자 암흑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 이 게임은 이제 2017년 10월 19일에 나온 게임이고요. 1,000만 다운로드나 된 게임이네요. 1,000만 다운로드면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가 보네요. 게임 평가란에는 한글화가 잘 되어 있으며 게임성이 훌륭하고 카드 간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스킵하면 되나? 아, 누르면 되는구나. 아,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인가 봅니다. 이 게임이 로그라이크류 카드 게임이라고 해요.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모험으로 가도록 하죠. 여기사. 이런 말하기 뭔데 화면이 저한테 굉장히 작거든요. 잠시만요. 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던 빨간 모자는 종종 마법을 행사해 이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고 노력했습니다. 난이도는 3개짜리네요. 잠금이 돼 있네. DLC. DLC가 있나요? DLC 같은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저는 선택지가 없네. 다 잠금이네. 여기서밖에 없네. 여기서로 해야겠네요. 시작하죠. 챕터 1 변경의 마을. 최면사 레벨 1. 어렴풋이 회중시가 들고 있는 괴한이 한명 보입니다. 양이 3점. 아, 좋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럼 잠들었어. 정말 잠들었을까? 잠꾸러기 박쥐. 선택하는 건가? 나는 상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장. 잠시만요. 방금 소리가 들리지 않았네? 아, 노래가 되게 작았네. 보통 게임보다 훨씬 작네요. 양의 상점, 민첩 공격, 데미지를 3 줍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아, 데미지를 3 줍니다. 동일량의 HP를 회복합니다. 아, 이렇게 카드가 있군요. 저기 9의 데미지를 주고 자신이 관통 데미지를 입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15원 있네. 이러면 살수 있는 거네? 이거 사겠습니다. 사서 최면사 레벨 1. 이거 아마 적인가 보죠? 박쥐를 사냥하도록 하죠. 나이턴 데미지에 3 주고. 이거 있네. 일반 공격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 오, 요정의 축복, 피노키오의 생명을 주고 신데렐라에게 유리구두를 선물했습니다. 볼까요? 소원빌기. 매의 경각. 따봉이 붙어있네. 매 전투마다 적이 사용한 첫 번째 카드를 무효화합니다. 아, 적도 카드를 써 싸우는구나. 각 상점에 가장 오른쪽 카드를 50% 할인합니다. 골드 40골드. 이게 따봉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비 카드라는 것도 있네요. What we are experiencing is not a dream. 선택지가 있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꿈이 아니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보통 무시하죠? 나한테 졌으니까 무시합니다. 나는 예의 없지만 경계심을 유지했습니다. 용기가 이 올라갑니다. 오. 전투할 때마다 레벨 경험치를 하나씩 받는구나. 최대 HP가 6 늘어났고요. 액션과 HP, 액션을 획득하죠. 따봉이 붙어 있으니까. 어우, 전투 횟수만큼 주는 게 아니군요. 레벨에 따라서 주나 봅니다. 아마도 체력 HP가 늘어났고요. 스킬 활성 연계. 다음에 카드를 복제합니다. CD 두번 전투.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장착 장비 슬롯이 늘어난다. 2 데미지를 주고 적이 모든 액션을 잃습니다. 이를 잃을 때마다 데미지가 2 추가됩니다. 오! 죽으시고. 구원. 카드 레벨업 기회를 두번 얻습니다. 강화. 골드. 이거 이게 낫지 않을까요? 강화로 가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이제 조금씩 달기 시작했으니까.
흡혈해주는 걸로 찍어야 되나? 아, 좀 다른 것도 좀 봐야겠네. 이건 데미지가 이제 사실상 액션 포인트 두 개라고 치면은 이총3 정도 느는 거네요. 세네. 데미지만 치면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걸로 전 가겠습니다. 주문 상자. 아, 이번에도 하나. 이 데미지를 주고 두 장을 뽑습니다. 이게 상위원 아닌가요? 두장 뽑으면은? 들어와 들어와. 덱좀 봅시다. 나의 받은 축복은 저거 하나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 좀더 많이 해야지 뺄수 있나? 그림자 마귀 보스매. 이 사람은 너 아니야. 끝났다. 경험치 엄청 주네? 30골드 먹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도 광고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군요. 체력이 44가 됐고요. 제 체력이 6이 됐습니다. 스킬 활성 왕강 잃은 HP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제거 덱에서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제거합니다. 아, 이거 제거하려면 내가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나 보네요. 이번엔 따봉이 없습니다. 독일 비수 공격 카드 두 장을 사용할 때마다 적이 중독을 받습니다. 단검이 있으니까 이거 가겠습니다. 당연히 1일짜리 제거하는 게 낫겠죠? 본 챕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뭐산 다음에 이동해야 되나? 하는 데미지 블록합니다. 얘 가죠. 얘 여기 써놔죠. 다음 페이지. 1000만 다운로드 할 만하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모바일 게임 많이 했는데 아주 수준이 높네요. 매혹의 꽃요괴 조심하세요. 그녀의 눈빛에 미혹되지 마세요. 요정의 축복 피노키오의 생명을 주고 신데렐라에게 유리구두를 선물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모두 그의 마술 수조를 좋아합니다. 로봇 마술사. 이거 먼저 하죠. 확신. 장비술로 딜. 대기 카드를, 이거 챕터 넘어갈 때마다 이거 하나씩 주나 보다. 두장 선택해서 레벨업. 저는 일반 공격을 빼겠습니다. 이거 이제 1 데미지 카드는 없는 거죠? 다음 카드. 데이트남.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실 50펄이나 돼? 카드를 한장 선택해 적에게 준다고? 원형방패 줄게. 방어하고요. 이건 뭐죠? 야, 이건 심각한데? 일단 종료. 세다. 끝났다. It's not nice to be rude, 예쁜 아가씨 너무 무례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의 종족을 묻죠. Follow me and you. 명성 1. 처음 대사문에 나왔었나 보구나. 결사 방어 모든 카드를 버립니다. 한장 버릴 때마다 방어도가 5 올라갑니다. 필요 없는데 난 이런 거 싫어하는데. 최대 체력으로 가겠습니다. 다 체력이야. 이거 한번 까보죠. 상점이다. 이게 따봉이네. 액션 카드네요. 장비 카드인 줄 알았는데. 바람의 도끼. 휴대한 무작위 공격 카드 4장을 발동합니다. 따봉이 안 붙어있네. 이게 더 좋은 건가? 그럼 일단은 갖고 있죠? 네, 일단은 돈을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 길 먹으러.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되는 거였어? 눈의 요괴 되게 세 보이는데 4레벨. 눈이 내릴수록 그의 몸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강력한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간으로 가죠. 현재 무료로 올릴 수가 있다.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추천받은 카드였죠? 좋은 카드인가 보네. 10원이면 올려줘. 94. 점점 괴랄해집니다. 데미지를 받는 측이 손상 1을 받습니다. 손상? 관통 데미지 때려주고요. 뭐야?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거네.
야, 되게 좋다. 나한테 특화되어 있는 거네? 개사기. 데이트녀? 데이트 남의 데이트녀에. 약속 장소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투 한번 하죠. 한 통에서 때리는 건가 보네. 처형. 누구와 데이트 하나요? 아! 데이트 남이랑 데이트 하는 건가 보네. 마이너스 1. 누구랑 데이트하냐고 물어봤다고 명성 떨어뜨리는 게 어딨어. 나왔다. 이거 한번 사보죠. 어, 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구성이? 그쵸? 일단은 이거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야, 너무 사기다. 괜히 비싼 게 아니네. 잘 가고. 너무 사기고. 할머니를 납치한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늑대 인간에게 납치된 것 같습니다. 용기가 올랐습니다. 저 용기 같은 게 오르는 거, 명성 용기 오르는 게 다음에 나오는 카드 영향을 받는 건가? 아, 보상을 받는 거네. 너무 사기고. 제거 HP 6. 사실 뭐 이제 제거할 거 없죠? 획득하겠습니다. 체력으로 찍어 눌러야겠어. 아, 없다. 누구를 조사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추리하는 거였어? 나는 그냥 자연... 아, 잠깐만, 일단은 미활성 됐으니까 늑대인간 조사해야죠. 늑대인간이 했을 거라고 누가 알려줬죠? 특집 데미지는 넣겠지. 끝. 아, 사용 가능 17장 격파 무스 늑대 인간 드디어 이겼습니다. 나 풀 HP로 잡지 않았는데 왜 저걸 주는 거죠? 홈으로 이동. 어, 드디어 깼네요.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고전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런 게 있네. 이래서 로그라이크라는 거구나. 시작 장비 슬롯 플러스 하나. 나 장비 슬롯을 끝까지 채워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게 아닌가요? 뭐가 첫 번째 거?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아, 끝에서부터 가져오는 건가 보다. 시작 골드가 낫지? 아, 초기화도 되고 시작 골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게임은 나이트 오브 풀문이란 게임이었고요. 2017년 10월 19일에 나오고 또 얘기하네. 1000만 다운로드가 된 게임입니다. 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푹 빠져서 좀 오래 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도 받으셔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뿅!